사막에서의 조종사와 어린 왕자에 관한 이야기 읽기.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나름 재미가 조금 있네요.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각각 교차해서 읽다 보면은 6번 읽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좀더잘 되는 것 같네요. 6번을 읽으니까. 한국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함께 사막을 통해 여행했어요. 여행하는 중에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한다면 여행 중에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면서 사막을 여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조종사는 다른 행성에서의 어린 왕자의 모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교만한 장미와 현명한 여우와 같은 이상한 등장인물들을 우연히 만났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광활한 우주에서 의미와 이해에 관한 그의 발견에 관한 모험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 파악은 이렇게 됐고, 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보통 영어를 왜 어려워하느냐? 영어는 특징이 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반사. 그리고 어떤 언어든지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영어는 동사가 변화해서 과거가 사용이 되고 한국어의 조사처럼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다. 한국어는 전치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구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ing나 과거분사 같은 것, 그리고 반사가 있는데 셀수 있는 하나의 명사에는 반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에 여러 개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형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지혜처럼 관사가 안 들어가는 추상적인 애들이 있다. 그래서 명사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단어다. 뭐 한국어나 베트남어는 그냥 사용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반해서 영어는 명사 사용할 때 관사, 복수 쓰는 것 등등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 얼만큼 이 단수, 복수, 연결어, 그다음에 대명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얼만큼 잘 사용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어를 잘 하느냐가 결정이 날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얘네들 파란 애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영어가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는 듣기가 어려운 언어일 수가 있다.
쓸데없는 건 아니고. 이상하게도 영어에는 이런 그 관사, 연결어, 대명사, 그 다음에, 변형, 추가, 복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예, 영어를 잘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표현을 할때이 파란 애들을 내가 잘 표현하는지를 꼭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파란 애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요거는 뭐 영어 문장을 말하거나 쓴 것을 기준으로 챗GPT와 같은 AI로 조정을 한번 돌려보면 내가 말한 것이 얼만큼 그 파란 애들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를 확인해 볼수 있다. 일단 파란 애들에 대해서 완벽하다 그러면 영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듣기나 이런 부분도 캐치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파란 애들에 집중을 좀할 필요가 있다. 파란 애들을 공부하거나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파란 애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알수 있는 애들이다. 어떤 언어든 마찬가지, 한국어, 베트남어도 비슷한 류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수학에서의 공식처럼 언어 역시 이 파란 애들은 공식과 비슷한 그 문장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으면 쉽게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의 조사, 베트남어에도 조사가 있고, 기타, 영어하고 비슷한 어떤 패턴들의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면 더 쉽게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 이상 마무리.